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 항상 표시해주고 풀고 나중에 헷갈리지 말고. 자, 온 날짜를 나타내죠. On November 11월 9일날 1731년도에 자, 벤자민 베넨커란 사람은 was born, 비본 수고죠. 태어나다. 자, 투서의 전치사. 자, 블랙 프리맨은 노예가 아닌 사람을 프리맨이라고 그러죠. 해방민. 들어가네요. 자, 해방민의 흑인 해방민에서. 그리고 그의 와이프의. 자, 농장도 전치사 온수죠. 농장에서. 자, 인 넓은 장소죠. 그래서 메이어랜드에. 자, 어린 벤자민은 was quick, 빨랐다. 빨랐다는 말은 영리했다. 비슷한데요. 자, 영리했고, eager, 열정. 자, 열정이 있는, 자, 배우는 사람이었고. 자, 벤자민이 was given, 수동이죠. 주어졌을 때. 자, 몇몇의 클루들은 원래 거친, 날것 이렇게 쓰지만 여기서는 허접한. 자, astrological 하면 여기서는 점성술. 점성술의 도구들이, 도구들이 주어졌을 때, 도구가. 자, 그리고 몇몇의 책들이, on astronomy는 천문학에 대한 책이 주어졌을 때. 자, 여기까지 시간을 부서져 끊어주시고. 자, 벤자민은 taught. 자, 가르쳤는데 지가 지 스스로를 가르쳤다에 himself 써야 돼요, 여기서. 제기대모사. 자는 목적어인데, 자, how to,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자, 그 장치들, 그 장치랑 아까 여기 나왔던 여기 나오는 애들이죠. 자, during, 뒤에 구 들어갑니다. 자, 그의 reading, 읽기 동안, 자, 벤자민은 발견했는데, 자, error, 실수를 책 속에서. 그만큼 똑똑했단 말이에요. 자, between a and b죠. 1792년에서 1802년까지, 자, 벤자민은 publish 됐어. 출판. 자, 출판했는데, 저 밑으로 좀 내려가서. 자, 벤자민 뱅커의 엘메네크. 엘메네크 하면 여기서 뭐냐면은 달력, 연대기. 달력이나 혹은 연대기표를 나타내는 달력을 보통 엘메네크라고 해요. 연대기표. 뭐 농업이나 혹은 생활 달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안 쓰니까 안 써줘, 이 단어. 자, it was the second most.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로 가장 인기 있는 책이었는데, 미국의 그 시절에. 자, the Bible, 성경. 성경의 1등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란 말이요. 자, 이 책은 was nicknamed, 닉네임은 별명이죠. 그럼 별명이, 별명. 자, 별명이 지어졌는데, 가난한 사람의 백과사전. 그러니까 뭐, 세세한 세부 사항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아야 될 상식 같은 걸 써놨겠죠. 자, 벤자민은 또한 사용했는데 그의 수학 기술을. 자, to help는 to 부정사 부사죠. 돕기 위해서. 자, help 준수역 동사 동사 원형 썼어요. 계획하는데 도시를, 어떤 워싱턴 DC를. 와, 워싱턴 DC 도시 계획에도 참여했어요. 자, 그의 많은 accomplishments, 성취. 자, 성취는, 자, 놓여 있었어. 자, 상태 동사예요, 레이. 자, 돌먼트하게 형용사를 썼죠. 돌먼트는 원래 동면하다 뜻인데, 여기서는 동면하다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묻혀 있었다.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요. 묻혀 있었는데, 자, for some years, 수년 동안, 그래서 기간의 전치사 동안. 자, after his death, 그의 죽은 후에, 1806년도에. 자, 웬 그때 학자들은 unearth가, earth가 흙이란 뜻이죠. 자, unearth는 흙을 없애다 뜻으로 발굴. 자, 발굴했고, 그리고 read가 아닌 것으로는 read예요. 읽었어. 그의 편지랑, 그리고 eminence 하면은 아까 나왔던 연대표 혹은 달력. 달력, 연대표.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책력. 다 돼요, 이거. 연대. 길을. 그리고 자, 저널. 뭐, 저널들을 읽었어. 자, only then. 이건 의역해야 되는데, 오직 그때가 되어서야 라고 시작했고, 자, only라는 것 때문에 지금 then은 삽입절이고요. 동사죠? 도치됐죠? 자, 그래서 도치구조 주의하시고. 자, was the scope of his diverse achievements까지. 자, 실제 주어는 scope가 주어요, 여기서는. 자, 그의 관점. 자, 관점.
점인데, 자, 다이버스는 다양한 성취, 뭐 업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양한 성취를 하니까 얘는 이상한 단어 안 해요. 성취들에 대한. 자, 이러한 관점들이, 자, 완벽하게 또 삽입절이고요. 또 뒤에 비동사 PP로 썼어요, 여기. was realized. 그러면 깨달아졌다.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나중에 발견됐단 말이죠. 자, 뱅커는 was indeed. 여기 삽입절이네요. 자, indeed는 정말로. 자, man인데 여기서도 ahead가 중요한 거예요. 앞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시절에. 너무 빨리 나갔단 말이죠. 항상 천재들은 죽고 나서 빛을 발한다. 이게 살아있을 때 부와 명예를 하는데 맞죠. 출판 당시에 인기가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상 성경 다음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실제 이분이, 자, 벤자민 베네커라는 사람이고, 자, 첫 번째 여기서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와, 시계를 만들었대요. 미국에서 칼 하나 가지고 포켓 나이프로. 두 번째로 토마스 제퍼슨이 위임했는데, 자, 워싱턴 DC에 설베이 조사하는 거죠. 이거 땅 개간 조사 거리 측정 이런 거 했다고 하고, 자, 그다음 맨 마지막에 플래널 폴, 아까 나왔던 자, 유명한 M&S를 이때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백과사전을 출판했다. 완전 천재죠, 이 사람도. 자, 여튼 이 사람의 연대표를, 일기를 우리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흑인 천문학자, 도시계획자, 벤자민 베네커 위 선구자적 생애.